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Private Resort 세시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속에서 새로운 부동산 상품의 트렌드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그 대표적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현장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도시아경제 만남의 현장에서 특별하게 찾아본 이 현장, 영도 세시오가 되겠습니다. 환상의 오션뷰, 프라이빗 해변, 특별함을 만나다. 수익률 연 5% 확정! 30일 무료 숙박! 가족과 반려동물을 위한 명품 휴식을 만나다! 인천 시그니처 리조트 세시오! 오늘 영도 세시오에 홍성탁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 현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을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실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성탁 본부장입니다. 저희는 수익률 5% 보장을 해드리고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시설이 서해안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부분이고요. 삼면이 바다 조망이 되는 그 국내 유일한 세시오 리조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이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 예약을 잡으셔야 될 텐데요. 예약 전화가 어떻게 되는지 번호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99-3555번입니다. 예, 1899-3555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 잡으신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건축법 시행령상의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만큼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관광지로서 적합한 장소인지 입지에 대한 분석이 가장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지어지고 관광지로서의 그 입지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입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내리 1212-3번입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는 10분 내로 골프장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십리포 해수욕장, 장경리, 방아머리 해수욕장, 그리고 대부도와 인접해 있고요. 서울에서는 구로에서 40km, 서울시청에서는 55km로 거의 1시간 내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예, 서울에서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간 굉장히 신속하게, 내가 오늘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만 하시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숙박시설이니만큼 차후의 가동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평가를 해보셔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영흥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이, 이 관광산업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그러한 요소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흥도는 대부도에서 영흥대교를 건너면은 영흥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흥도 그 북쪽에 내리에 저희가 인접해 있고요. 십리포 해수욕장이 저희의 1km 내에 인접해 있고, 통일사라든지 갯벌 체험장, 승마크롬, 목섬, 아일랜드 CC,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이 열악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 최대 규모로 랜드마크로 최신 시설로 2023년도 3월에 오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 없었던 상태에서 영도 세시오가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복합 리조트로서 자리 잡게 된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실제 옹진군의 관광 통계를 보시면 2020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에 전체 관광객 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흥도만의 특징적인 점, 출발부터 도착까지 배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통해서 도착할 수 있다는 점, 끝까지 이 프라이빗한 이동과 그리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해 5도보다도 훨씬 더 앞서는 수준의 관광객 통계를 영흥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특징적인 점이 영흥대교를 이용해서 끝까지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제2영흥대교까지도 계획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대부도에 1년에 1천만 명이 이용을 하고요. 영흥도는 400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2차선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1시간 이상 지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2영흥대교가 상반기 다음 달 6월 안으로 확정이 되고요.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교통 호재까지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 상품 자체의 특성상 전매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그 상품성을, 자산가치 상승을 받쳐줄 수 있는 시설상의 장점과 특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9,960평방미터예요. 3,012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주차 대수가 법정 186대인데요. 저희는 600대로 되어 있습니다. 리조트는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큰 그 관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414대를 초과해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평형대는 13평부터 60평까지 금액으로는 2억 3천부터 17억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A타입부터 P타입 펜트하우스까지 자연스럽게 돼 있고요. 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10억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 주신 부분은 기본기에 대한 부분이죠.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영흥도 세시오만의 특징으로 찝을 수 있는 점이 제가 사전에 자료를 통해서 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살펴봤던 부분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었습니다. 예. 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 기획 단계부터 설계와 시공에 모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반려동물 그와 같이 하는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라든지 그 보통 아파트 오피스텔 가보면은 계단이 높아서요 반려동물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낮게 해서 이제 친화적으로 그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밑으로 그 구역을 설정해서 반려동물과 같이 그 환상적인 해변에서 같이 그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부동산은 역시 입지에서 시작해서 입지로 끝날 텐데요. 특히나 이런 숙박시설을 평가할 때는 조망권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은 한쪽 면에는 조망권이 탁월한데 그 반대쪽은 전혀 조망권을 받쳐주지 못해서 객실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흥도 세시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상의 특징과 실제 조망권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400실 중에 전층이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동쪽으로는 인천 대교와 송도 신도시가 야경이 환상적으로 펼쳐지고요. 북쪽으로는 16km 전방에 인천공항, 영종로공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고요. 서쪽으로는 서해의 가장 낙조, 환상적인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서해 조망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층이 북층으로 되어 있고 전층이 북층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 장점입니다. 전 객실이 3면 영구 바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조망권을 통해서 가동률이 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과 달리 단순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흥도 세시오는 복합 리조트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부대적인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반드시 받쳐줘야만 할 것 같은데 이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장 큰 장점이 3,012평 중에 400실을 제외하면은요 저희 부대 시설이 1,800평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그 인피니트 풀장 그리고 히트니스, 레스토랑, 사우나, 푸드코드, 컨벤션 홀, 비즈니스 룸, 공연장, 스프링 골프장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 그 객실을 이용하면은요 그 가동률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300일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레스토랑 중에서 굉장히 유명 브랜드가 벌써 입점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떤 예. 브랜드였죠? 저희는 펜슬을 치고 공사 스타트가 했는데요. 일마레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미리 와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1등 업체에 그 서해안 유일한 랜드마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도 어느 분은 믿음이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굉장히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의 그 하나하나 요소를 봤을 때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마이스 산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국제 회의와 관광과 전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시와 MTB를 비롯해서 이 기업체 장기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상의 장점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사전적인 조사를 통해서 들었던 바로는 군인공제회하고도 기업 계약을 통해서 장기 고객으로서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400실 중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법인체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그 직원이 리조트를 그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공우 ENC 그 군인공제에 관련된 그 업체가 저희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여기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가동률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보면은 접근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시설상의 장점들 실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번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899에 예. 3555입니다. 1899-3555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한 투자 그리고 그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여타의 수익형 부동산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상품이 어떤 차이점을 또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를 통해서 그 연 그 30일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도심의 역세권을 제외하면은 그 임대 부분이 공실이 많이 날 위험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그 연간 400만 명 이상으로 오고 저희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300일 이상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큰 호응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에서 겪었던 각종 규제, 전매 제한이라든지 뭐 거주 의무기간,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양 가격과 또 예상되는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률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상세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2억 4,300만 원부터 요게 15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금 10% 2,430만 원만 그 하시면은 A타입을 계약할 수가 있고요. 중도금 40%가 무이자가 되겠고요. 2023년도 3월에 그 잔금의 50%가 되기 때문에 40% 무이자와 신용도에 따라서 20% 내지 30%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2개월 동안 계약금 2,430만 원에 전매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융자를 받았을 시에는 연 5% 확정 수익이지만 70%로 가정해서 2.5% 은행 금리를 따지면은 8%에서 9% 연간 수익률이 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여름철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에도 저희 리조트를 이용하기가 힘든데 30일을 무료로 사용하면은요
하루에 15만 원씩 30일 잡으면은 450만 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 30일을 수분양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 혜택에서 벌써 거의 기본 수익률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전문 임대관리 업체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관행 또 문화처럼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용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기존의 숙박업을 실제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이 전문 위탁관리 업체를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보완장치가 있는지 뭐 위탁 운영체제에 대한 확실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핸디즈라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 선두주자 업체와 저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거, 임대, 별장, 숙박으로 해요. 차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의 회사이면서 세계 각지에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 관리 업체가 워커힐, 하얏트, 힐튼 호텔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두세 군데 업체가 운영을 하면은 저희가 400실로 가정하면은 필수 인원이 1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메이저 업체가 그 10군데에 정식 그 직원을 고용을 하면은요, 월 300만 원씩 10명 하면은 3천만 원이 고정 수입으로 나가는데, 그 핸디즈의 장점은 고정 인원, 필수 인원 3명 내지 4명, 3명이면은 9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나머지는 파트타임으로 아침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이 부분을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0% 이상의 관리비 절감 효과, 인건비가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이 전문 관리회사 핸디즈가 운영을 해준다면은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 수분양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수익률로 다시 되돌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 5% 수익률을 2년을 확정해드리고요. 2년 후에는 판단에 따라서 재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억 4,300만 원에 연 5% 하면은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이 되고요. 70% 융자로 했을 때요, 2.5% 은행 수익을 가정을 하면은 5% 받고 은행에는 2.5%를 내는데, 이 부분에서 70%가 감안이 되면은요, 저희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은 8%에서 9% 되고요. 거기에다가 30일 무료로 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주택시장 규제 속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하나의 대안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영흥도와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에서는 그 지역의 핵심 부동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오늘 이 영흥도 CCO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느끼고 돌아가게 됩니다. 도시와 경제 만남의 현장 코너에서는 CCO와 같이 좋은 현장 꾸준히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9-3555번으로 문의 주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한 예약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